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 오늘은 메밀을 피해서 저쪽으로 갈게요. 메미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잠시 나와서 살다가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메미를 제가 괴롭히면 안 되죠. 딴 데로 가서 여기서 하죠. 안녕하세요, 가라더니입니다. 오늘은 퀵샷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어스리를 이용해서 퀵샷, 모든 DJI 드론들이 대부분의 퀵샷을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퀵샷만 활용을 잘해도 드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스터샷이라는 간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렸지만 퀵샷은 퀵샷 나름대로 그만의 멋이 있고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퀵샷 알려드릴게요. 풀이 많은 곳에서는 이륙을 할 때 프로펠러에 풀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패드, 바닥에 착륙하기 좋게 하는 H자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손 이륙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날개가 바닥에 댔을 때 풀이 날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이 날개에 닿게 되면은 여기 날개에 닿잖아요. 그러면 풀이 나가든지 날개가 손상되든지 어디까지나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패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광각렌즈 아닌데 광각렌즈 부착됨이라고 나오네요. 동영상 아래 마스터샷 아래 퀵샷이 있습니다. 퀵샷을 누르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또 떠요. 드론이, 로켓, 서클. 드론이부터 해볼게요. 우선은 사람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우선 중요해요. 사람처럼 피사체를 인식을 하잖아요. 자동차, 사람, 보트처럼. 그러면 이 피사체를 인식하고 따라가 줍니다. 그래서 드론 일을 할 때 시작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영상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나를 계속 중앙에 두려고 따라오면서 비행을 합니다. 두 가지 활용성이 있죠. 내가 가는 걸 찍어줄 수 있고 반대로 바닥을 이렇게 찍잖아요. 바닥을 찍어놓고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지나가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죠. 연출이잖아요, 이건. 이런 식의 연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로켓에 대해서 해볼게요, 로켓. 로켓은 위로 상승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 또한 피사체를 인식해 놓으면은 그 피사체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피사체를 인식을 하고 로켓을 하면 내 머리 위로 가면서 피사체 머리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내 쪽으로 좀 앞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바닥을 잡아놓고 로켓을 하고 지나가셔도 또 괜찮은 방법이 되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매우 조금만 다르게 연출을 해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로켓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서클입니다. 서클은 내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우리는 POI가 있기 때문에 서클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서클에 대해서도 알려줄게요.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돕니다. 시작을 누르면 도는데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가 작동을 하니까 부딪히진 않을 거긴 한데 그래도 주변이 뻥 뚫려 있는 데서 하셔야 되고 얘는 피사체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서클 할 때 같이 움직여 주시면 얘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움직일 때 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잡아줘요. 그런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서클은 제자리에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거 말고 POI가 있으니까 서클은 쓸 일이 좀 드물 겁니다. 그리고 헬릭스는 옆으로 이동하면서 나선으로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면서 갑니다. 그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도는 게 크게 도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게 우선이에요. 올라가는 게 먼저 올라가면서 돌아요. 3, 2, 1.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가고 있던 이 위치로 그 다음에 부메랑은 드론을 앞에 뒀을 때 내가 바라보는 곳을 같이 찍어줄 때 부메랑이 좋은 거고, 드론하고 마주 봤을 때 내 뒤에를 찍어준 건 헬릭스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돌리면 얘가 이 정도 짧은 거리잖아요. 돌면서 뒤는 쭉 뒤로 가요. 지금 센서가 작동할 테지만 보고 있습니다. 갖고 쭉 뒤로 가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여기를 바라봐주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지금 센서가 작동을 해서 조금 전에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토로이드는 광각 렌즈가 들어있어 가지고 왜곡이 생겨 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렌즈가 껴져 있으면은 그 왜곡이 생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보다 조금 더 보이던지 덜 보이던지 그러기 때문에 아스토로이드 소행성은 못했던 건데 렌즈를 뺐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여기 퀵샷에 맨 아래 아스토로이드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얘는 피사체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바닥을 찍으나 피사체를 찍으나 별로 상관없습니다. 드론이 하면서 뒤로 가고 로켓 하면서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하나의 동그라미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조금 걸려요. 옆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를 보시고 적의 끝까지 올라가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어서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해줘요. 드론 소리가 시끄러울 때는 3배 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드론 소리 시끄러운 거를 좀 줄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이 왜 이렇게 느려졌어? 지금 잘 모르겠는데 화면이 느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퀵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DJI 드론들이 전부 다 같은 느낌의 퀵샷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에어3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드론들의 움직임하고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어3를 구매하셨거나 에어3에 관심이 있거나 에어3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여기 하얀색 줄이 보이죠? 요거를 요렇게 현재 렌즈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